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4월. 경남 곳곳에서는 꽃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축제가 가득한 경남 문화나들이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봄축제가 가득한 경남 문화나들이 봄이 되면 생각나는 진해 군항제가 벌써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쁜 벚꽃 향연에 취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진해로 떠나보셔야겠죠?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는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에서는 싱싱하고 맛있는 미더덕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진동만의 바다 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수를 자랑하는 부곡 온천에서는 경남의 대표적인 온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온천욕과 더불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창녕 부곡 온천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낙동강변의 샛노란 유채꽃밭을 만날 수 있는 창녕 낙동강 유채꽃 축제는 낙동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축제인 가야문화축제. 철기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축제, 우수한 가야문화를 만나고 싶다면 가야문화축제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최초로 홍해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승전의 역사를 기록한 호국 의병의 발생지 의령에서는 의병제전축제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의령 수박축제와 통합되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축제. 1500년 전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아라가야의 철기 문화를 기억하기 위한 하만군 아라제도 4월 22일부터 펼쳐지는데요. 아라가야의 혼을 느끼고 체험하는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보셔야겠죠? 경남 대표 봄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삼천포 수산물축제, 어린이 쭈꾸미 낚시, 맨손 붕장어 잡기 등 참여형 체험 행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슈가볼의 보컬과 소울라이츠의 기타리스트 드러머가 만난 페이퍼컷 프로젝트 콘서트가 매력적인 음색으로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음악을 전해드립니다. 청춘을 위로하는 음악을 노래하는 브로콜리 너마저 콘서트가 4월 23일 김해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을 이어나갑니다. 우주 최강 로맨티스트, 무대 위에 고혹적인 카리스마 임태경 데뷔 11년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치룬 임태경이 4월 23일 성산아트홀 대공연장을 찾습니다. 경상남도의 문화를 대표하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의 주목되는 공연과 전시를 모았습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회관으로 가보시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으로 전시하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영상체험 프로그램 신기한 빛의 나라 미술체험전. 미술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재밌는 미술 감상법을 알려주기 위한 이번 전시는 빛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미술을 친근하게 보여주는데요. 20여 가지의 신기하고 재밌는 빛과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술기획전인 You The Living전은 살림과 생존을 뜻하는 리빙이라는 단어를 통해 직업과 생계의 문제를 펴볼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거실로 꾸미고 관람객이 전시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으며 1. 전시실의 생활의 추억, 2. 전시실의 젊은 방 낡은 꿈, 3. 전시실의 노동과 거실의 부재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저절로 흥이 돋는 계절. 이런 날에는 경남과 함께 문화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